우리가 존재한다고 느끼는 것은 기억 때문입니다. 그 기억할 수 있는 능력으로 자기 스스로를 인지하기 때문이죠. 베네피젤에 심어지는 전극 센서인 이 프로피는 1마이크론의 미세 전극만으로도 뇌파 신호를 수집해서 인간의 기억 자료를 추출한 것입니다. 그 기억이 영원한 세계 속에서 살아가는 것이요. 그리고 더 많은 사람의 기억이 모이면 더 큰 세상이 오는 거고요. 그 새로운 세상에서 당신의 기억 자료는 사라지지 않습니다. 여기 기억 안 나시죠? 뭔 소리예요? 우리 처음 만난 곳이잖아. 모든 인간은 생애 마지막 순간을 맞이합니다. 많이 보고 싶었지요? 아유, 이제 어디 가면 안 돼요. 알았어요. 저런 기술이 진짜 가능하다고? 하지만 그리워하던 사람, 간직하고 싶었던 순간들을 다시 맞이할 수 있다면 그것이 바로 또 다른 삶의 시작이죠. 이제 죽음은 두려움을 맞이하는 순간이 아닙니다. 많은 사람들이 죽은 다음의 삶을 꿈꿀 수 있기 때문이죠. 아니, 죽은 사람이 어떻게 꿈을 꿉니까? 바로 그 죽은 사람의 기억을 업로드하여 삶을 지속시키는 것이죠. 아니, 기억을 유지한다 해도 그 사람은 죽은 사람 아닙니까? 육체는 죽었지만 기억으로 영원히 살아있는 거지요. 죽었으면 끝이지 뭐가 또 살아간다는 거예요? 자, 진정하세요. 육체가 죽는다고 끝이 아닙니다. 살아있을 때의 모든 기억을 간직하고 영원히 이어간다면 그게 왜 끝입니까? 아, 그니까 그 기억은 뭐 어디서 영원히 이어간다는 겁니까? 그동안 죽은 인간의 영혼은 어디로 갔죠? 우리가 믿어온 천국에 간 것 아닙니까? 그 영혼이 가야 할 천국을 이젠 과학이 책임질 수 있습니다. 그래서 그 기억이 어디에 다운로드 되냐고요? 어디? 당신의 천국으로 다운로드 됩니다. 오늘은 여기까지. Good night, good night. 된 사람들이 다 천국에 갔다는 거예요? 이것들이 호기심에 대한 책임감을 발동시키네. 형, 빨리 가서 이거 디코딩해보자. 궁금해서 미쳐버릴 것 같아. 조은 씨, 이거 더 있죠? 네, 사무실에. 그럼 저랑 같이 가지러 갈까요? 먼저 가 있어. 금방 갈게. 어, 형 늦게 와도 돼. 천천히 와.